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또 게스트분들, 게스트분, 마지막 게스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SK증권에 계시고요. 아, 반도체를 주로 보고 계시는 한동희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동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분은 약간 저 일본 가수 느낌이 좀. 네. 저도 요즘 나오는 네.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좀 배우 주인공 같기도 네. 하고. 아, 우리 연예인 얼굴이세요. 아, 가차신이십니다. 죄송. 네. 네. 아,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위원님. 네. 이제 팬분들이 많이 또 생기실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우리 한동희 연구위원님은 이제 반도체를 주로 이제 집중하시는 거죠? 네. 네. 반도체에서도 왜 반도체는 이제 워낙 좀 큰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그 뭐랄까 그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에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소부장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네 저는 소재 부품 장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소재 부품 장비 쪽 지금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은 약간 업황 자체는 안 좋은 건 맞는 거죠? 네, 지금 다운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지나고 있는 단계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난다는 게 끝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 우리는 겨울을 이제 지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끝이 보이곤 있는데 네. 최근에 주식 관점에서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은 좀 선반영하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다 보니까 그래서 업황상으로는 내년 2분기 말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시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 1Q, 2Q까지에 대한 업황 부진을 올해 6월부터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연말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뭐야 매수 관점에서의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올해 반도체 업황을 바라봤을 때는 일단은 공급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올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죠.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많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들은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좋았고요. 근데 서플라이 체인들이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팹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가동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하반기부터는 물량 증가에 대한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수요단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 세트 특히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 이제 팹들이 셧다운 되면서 이제 네. 공급망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비메모리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는 DRAM과 NAND에 더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하나 이런 디바이스를 바라봤을 때는 메모리 말고도 여러 가지 비메모리가 필요한데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그 비메모리들이 계속 공급 부족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도 세트 부진에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에 불거질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수요가 빨리빨리 진작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DRAM에서 특히 중요한 서버 원래는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이제 신규 CPU가 이제 올해 당초에는 올해 연말쯤에는 나올 걸로 봤었는데 이게 몇 번 지연되면서 지금 내년 1분기 말 2분기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서버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DDR5 사이클을 일으킬 수 있는 사파이어 래피지의 출시가 뒤로 밀린다는 점도 좀 반도체를 수급상으로 좀 여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올해 6월부터 점진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11월 초까지도 계속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반영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다운 사이클이 골이 깊거나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지금 일단은 비메모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비메모리가 풀려야 세트가 이제 좀 더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메모리가 풀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뭐 BIS라든지 이런 UMC 여러 가지 파운드리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려면은 내년에 2분기 말, 3분기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서버 쪽에 특히 특화되어 있는 기판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킨서스, 이비덴, 신코, LG, 이노텍, 삼성전기 같이 이제 플립칩 BGA
LED를 지금 기판들을 증설한다라는 뉴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증설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물량도 내년에 이제 하반기 초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업황 턴어라운드 그리고 사파이어 래피지의 출시도 3월 그리고 AMD의 뭐 비중은 좀 작지만 AMD의 제노아 CPU도 내년에 이제 5월, 6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AMD가 신제품 나옵니까? 네, 제노아. 네, 제노아라는 CPU가 나오고요. 어. 근데 서버에서는 비중은 아직 좀 미미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DDR5를 지원하는 그리고 DRAM 가격을 좀 더 상승으로 캐리할 수 있는 이런 신규 CPU들이 내년에 1분기, 2분기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DRAM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시기는 하반기이고 본격적으로 비메모리가 풀리는 것도 하반기이고 기판에 대한 증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것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DRAM 가격 현물가보다는 고정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알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앞으로 당장 1Q, 2Q까지는 고정가가 빠지는 거를 목격을 해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이긴 하지만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정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1Q까지는 최소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DDR5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DDR5가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네. 반대급부로 DDR4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렌디드로 봤을 때 DDR5 서버 쪽 특히 가격 프리미엄이 40% 정도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체 DRAM에서 DDR5 비중이 얼만큼 빨리 올라올 수 네. 있는가가 블렌디드로 ASP를 결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여러 부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파이어 래피지 출시가 3월이고 2Q부터 이제 그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DDR5 비중이 세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은 네. 내년 하반기부터일 것이다 라고 바라봤을 때는 전환기에 일부 DDR5의 4의 가격 하락이 블렌디드로 마이너스를 미치는 게 내년에 1분기나 아니면 2분기 초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까지는 다소 좀 슬로우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다 시장에 알려져 있고 네. 올해 6월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네.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주식들이 좀 절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11월부터 이게 이제 좀 매수 관점에서 시장에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1Q 말 2Q 초까지는 지금 DRAM 가격이 빠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요즘의 반등은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장세이지만 저점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공급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업황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을 표현하시기 네. 위해서 목소리도 좀 약간 더 깔고 계시는 거죠? 아 원래 목소리가 이런데 잘 안 들으실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청취자분들께서 네. 약간 좀 톤만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좀 계셔갖고 네. 아 원래 톤이시군요 이게. 네. 아 난 시장 상황을 또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줄 알았지요. 네. 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내년 2쿼터까지는 1, 2분기까지는 네. 어쨌든 가격이 더 내려가거나 특히 1분기는 무조건 내려가고 2분기는 그게 좀 유지되는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3분기부터는 조금 상승의 모멘텀이 좀 보인다. 네. 가격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안 오르는 건 지금 이제 가격이 보통 다 반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반영할 때가 됐나요 혹시? 하반기 그러니까 거를 반영할 때는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저점은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아직 1Q, 2Q까지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정확히 비메모리가 언제부터 이제 이 쇼티지가 풀릴 수 있는가도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은 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내년 하반기에 풀린다는 것들은 거의 뭐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내년 멀티플을 결정할 내 후년을 바라봤을 때 DDR5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사실 전체 DRAM에서 DDR5 비중이 엑스포넨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내년보다는 내 후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DRAM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평년 대비해서는 내 후년을 좀 더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보통 어닝이 올라올 때는 좀 멀티플이 디레이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속된 말로 고포에 사가지고 저포에 판다라는 이런 얘기 들이 사실은 어닝과 멀티플이 거꾸로 움직인다는 것들을 시장에서 여러 학습을 통해서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닝이 올라가는 사이클에 멀티플이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급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보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질까 봐 네 그렇죠 네. 근데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캐펙스가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올해와 다른 거는 투자가의 시작이 올해는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하반기의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 P3 같은 네. 경우에는 낸드 첫 장비 입고가 이제 1분기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1분기요? 네. 네. 그 특히 업황을 더 대변하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2Q 말 3Q 초부터 첫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캐펙스가 YY로 소폭이나마 증가하겠지만 그 자체에 대한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내년 자체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자체도 내년에 캐펙스가 소폭이나마 올라가면서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이 좋겠지만 당장 내년 하반기에 공급 증가까지 걱정할 정도의 사이클은 상반기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 네.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내년에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DDR5에 대한 기대감은 내후년에 더 점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이 EPS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멀티폴도 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 바라보고 있고 네. 성장주 관점에서는 뭐 다들 목표 주가를 여러 가지 산정하지만 EPS 곱하기 멀티플로 PER로 바라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내년이고 이거에 대한 기저에는 업황은 정말 좋은 건 내후년이 내년 하반기 말부터 내후년일 것이기 때문에 내년 자체의 어닝이 올라가는 사이클에 멀티플이 꺾일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에 아직 좀 이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빠질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 차원에서는 더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초부터 이제 장비가 특히 이제 P3라는 게 평택의 이제 세 번째 공장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장비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점까지는 당연히 시차가 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막 이렇게 늘어날까 걱정은 내년은 일단 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죠? 이익은 대신 좀 늘어나는 타이밍이 좀 오고. 네. 그리고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내후년쯤 되면 이제 DDR4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이익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DDR4 가격은 빠지겠지만 DDR5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더 빠르게 올라오는 건 내후년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 네, 전반적으로 DRAM 고정가 블렌디드로 봤을 때는 정말 네네. 좋은 거는 내후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SK증권에서는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 하이닉스 한 이익을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나요? 네, 다만 그게 저희 회사에서 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커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김영우 센터장님이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 역할을 좀 넘어서는 네,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럼 회사에서 얘기는 그래도 내년에 좀 꺾인다라고는 하지만 네. 올해보다는 늘어나는 네. 거예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그거는 디램 가격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가격은 오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Q가 빨리 풀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세트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비메모리가 얼마나 빨리 풀릴 수 있을까가 핵심일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익이 세게 증가하는 해는 증가할 가능성은 많이 있는 있지는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23년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증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네,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도 11월, 12월 이때 반도체 가격이 네. 뭐 급등했었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11월, 12월, 1월 달이 계절적으로 항상 그렇게 반도체 가격이 강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최근에도 약하다 뭐 4Q 내년 1Q 2Q로 갈수록 현물 가격이 뭐 좀 많이 좀 안 좋을 거다 했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예상과 달리 꾸역꾸역 이래 올라오니까 네. 원래 11월 12월은 강한 건데 겨울에? 네. 겨울에 반도체가 세다? 네, 원래 그런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현물가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선물 개념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니까 이게 사실 거래량이 실려있는 가격 상승인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재고 레벨이 1, 2주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네, 근데 PC OEM이나 그리고 다른 이제 수요처에서는 좀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랑 하이닉스의 재고 레벨은 지금 낮은데 지금 수요처 재고 레벨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이 빠지는 구간에 밀어내기를
세게 할 리즈는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DDI5 때문에 DDI4 가격이 빠질 수가 있는 시점인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애초에 거래량이 많지도 않지만 DDI5에 대한 본격적인 물량이 사파이어 레핏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견인해서 봤을 때는 2분기 말 3분기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DDI5 물량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DDI4 가격이 물량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좀 가수요만 조금 높은 상황이지 않나라고 봐서 지금 현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이 뭐 시그널로는 긍정적인 거라 보지만 이게 당장 이제 현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업황은 턴했다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생산 공정 자체를 뭐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이번 주에 한 100만 개 만들어 찍어내 다음 주는 좀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량이랑 거의 일정하게 쭉 유지되는 제품 아닙니까 혹시? 가동률을 일부 조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막 라인을 멈추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안 없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그렇게 만약에 지금 1, 2주밖에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일단 가져갔는데 수출처도 가져갔는데 중간에 유통상도 있고 세트 메이커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있을 텐데 지금 세트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세트가 부진하다 보니까 가져가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엔드 유저에 납품을 하거나 세트가 빨리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레벨이 생각보다 높은 상황인 거죠. 아, 그럼 그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들은 다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딜러 같은 사람들 중간에 뭐 PC OEM도 있겠고 뭐 서버 쪽 뭐 하이퍼스케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세트가 부진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 코로나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고 BMW도 그렇게 쇼티지가 길게 될 거라고 안 봤던 건데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애초에 그것들을 예상해서 가져갔던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완제품화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IDM들의 메이커들의 재고와 그리고 수요처의 재고 레벨이 좀 상이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궁금증이 들어서 작년 11월, 12월, 1월 올 1월까지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확진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이제 많이 이제 셧다운돼 있고 노동자들이 뭐 복귀도 안 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왜 그렇게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했었나? 일단 아무래도 현물가 급등보다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세트가 안 만들어지고 안 좋았어야 맞는데 그 첫 코로나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모바일 기기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에 대한 물량이 생각보다 예상외로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먼저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상외로 그쪽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빨리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올해 하반기편에 꺼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설명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초기에는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면서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게 꼭지였죠. 1, 2분기가 사실상. 그래서 이제 수요는 이제 지금 폭발하기는 좀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 무슨 빅테크들도 서버를 그렇게 막 경쟁적으로 늘리는 상황도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하여튼 수요가 그렇게 막 살아나는 그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내년 하반기가 내년 하반기. 서버가 좀 캐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올 연말하고 내년 1Q, 2Q 그래서 PC 쪽 DRAM이 둔화된다는 논리 자체가 작년 연말하고 맞습니다. 올 초에 너무 가수요가 있었고 그죠? 기저가 좀 높죠. 기저도 아무래도. 높고 많이 뭐 저도 뭐 우리 회사에서 노트북 대량 구매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고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이닉스가 39%나 빠지기에는 좀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맞습니다. 빠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말고도 사실은 살 수 있는 뭐 메타버스나 2차전지 다른 핫한 데도 많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외감이 좀 심했고 그런 것들 좀 되돌림이 있었던 게 지금 11월 12월 초까지 발생했던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지만 네,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노업에서는 방향성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서 센티 자체가 더 무너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저점 보러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TSMC가 일단 잘 생산을 해야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도 잘 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TSMC가 지금 뭐 가동률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워낙 저 주문은 많은데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계속 지금 증설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TSMC는? 네, 맞습니다. 아. 물량이 꽉 차 있잖아요. 네, 지금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막 다른 데다가 줘라라고 하는 상황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뭘 속된 말입니까? 다른 데 좀 줘라가 뭘 그렇게 속된 말이야. 그냥 하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심지어 8인치까지 그 네. 장비 구하기 힘든 그 8인치까지 중고 장비를 활용해서라도 지금 증설에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UMC나 뭐 BIS 다른 거의 대부분의 파운드리 업체 심지어는 지금 미국도 이제 반도체 팹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를 안 하겠다고 선했던 인텔까지 다시 파운드리 진영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TSMC, 인텔, UMC, BIS 등등등에서 지금 거의 모든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그린필드 캐펙스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이게 좀 더 내년 서플라이 체인을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부분 다 국내 업체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혜주이기도 한데 일부 업체는 해외 수혜주이기도 했지만 해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들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마크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해외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평가절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명백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같이 투자가 과거처럼 한 해 반짝하고 한 해 무너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외 수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밸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은 과거에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조금 달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업황만 조금 더 센티먼트만 올라올 수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좀 주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센티먼트는 네. 누구의 센티먼트예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센티먼트입니다. 디램 가격이 기관들의? 제일 중요 아니요 반도체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 누가 하는 거죠? 디램 가격을 필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투자 심리를 결정을 할 건데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 이제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도 계속 집행될 거라는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센티먼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도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EPS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멀티플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인가 네? 그 우리 김동환 프로님하고 네, 그 네. 얘기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메타버스의 최고 네. 수혜주는 네. 네. 그건 뭐 엔비디아나 우리 쪽 D램 메이커들 반도체 네. 회사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메타버스 오를 때는 반도체 빠지고 네. 반도체 올라가면 또 메타버스 그렇죠. 주식 이건 올라가고 수급상 그렇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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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상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일단은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반도체 수요를 언제부터 캐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점이 뒤에 있지 않나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지는 않았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에는 아직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비엔몰이 쇼티지가 당장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트고 서버고 다 마찬가지죠. 이게 디램 랜드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멀리 있지 않나라고 좀 시장에서는 봤던 것 같고 수급적 논리로도 그쪽이 너무 핫하니까 네. 사실은 네 반도체 이 시클리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반도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수급 여류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말고 이제 예를 들면 TSMC가 만드는 그런 반도체가 이렇게 각광받을 거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못했었던 건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사실은 TSMC 거의 일강 체제로 갔었잖아요. 지금 네, 파운드리 네. 업계가 그래서 기노업에서 TSMC가 계속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비엠몰이 비전 2030을 네. 제시를 하면서 이제 뭐 잡겠다라고 이런 이제 선포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선단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주식 관점에서는 TSMC의 일강 체제로 갔던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말고도 메모리 사업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운드리가 좋아질 거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는 논리가 아직은 워킹이 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삼성과 TSMC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네, 선단 공정에 지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전무할 뿐더러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파운드리 기준으로 선단 공정이라 하면 EUV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ASML의 EUV 캐파도 한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자금적인 여력이나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레벨로 봐도 TSMC와 삼성전자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바라봤을 때는 네.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도 이 TSMC가 지금 시장 대응을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삼성전자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볼 수 있는 시점도 점진적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저희 아침에 이제 VR 하고 AR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아 VR, AR, XR. 네, XR 그쪽 시장은 내년 내후년 뭐 계속 고성장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지금 뭐 메타로 이름 바꿔 네. 페이스북이 이제 오큘러스 과거에 인수해가지고 그쪽 VR 분야 이제 1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AR 쪽으로 홀로렌즈 네. 뭐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었고 그걸 그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반도체 수요는 네. 어느 정도 뭐 이런 AR이나 VR 기계에 어느 정도 뭐 여기는 뭐 디램은 안 들어간다든지 네. 뭐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요하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 수요는 어느 정도이고 뭐 이거 질문에 없던 걸 드려서 그런데 네. 그리고 보통 반도체 시장 전망을 할 때 우리가 그 항상 큰 카테고리로 PC, 모바일, 서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 대한 수요를 지금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투자 센티멘트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수요가 있을 거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처에서는 야, 내년에 미국 AR, VR 쪽에서 메모리 확 땡겨가면 우리가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럴 때 이렇게 지금 쌀 때 사자 뭐 그런 걸 저울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일단은 사실은 과거에 그 반도체 수요 디바이스 관점에서 핵심은 이제 사실 PC, 노트북, 모바일이었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해당 기기에서 똑같이 디램에도 어떤 스펙의 디램을 가져갈지 정도에 대한 한계치가 분명히 있었고 네. 그리고 PC의 생산량과 노트북, 모바일의 생산량들은 사실은 뭐 출하한다,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네, 예측 가능한 측면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서버로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모바일이나 PC랑 그 노트북과 그 태블릿도 마찬가지죠. 그 가져갈 수 있는 그 스펙의 레인지가 거기는 좀 좁은데 사실은 근데 서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몇 개를 가져가냐에 대한 차원도 있지만은 어떤 용량에 어떤 스펙의 것들을 가져가야 되니 예측할 수 있는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예측에 대한 가시성은 조금 떨어진 게 사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급 전망을 할 때도 공급은 사실은 뭐 KPEX나 그리고 이제 몇 K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잘 하면 사실은 각자의 마음속에 상수인 건데 사실 수요가 점점 서버 쪽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점점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점점 수요는 변수화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규 디바이스 뭐 AR, 뭐 XR, VR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장의 태동기는 내년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거기를 뭐 여러 가지 시장 조사 기관이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성장한다라고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냉정하게는 내년부터 시작이 사실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지 아니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지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내년에 이제 그 업체들이 유력 업체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신규로 그 디바이스를 내기 시작하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물량 증가가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고 일단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성장할 거다라고 봤던 네. 거고 긴 호흡에서는 사실은 그런 디바이스와 연계된 뭐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붐업이 되면 충분히 그 디바이스들이 되겠지만 사실 장기 그림에서는 엄청 커질 시장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이렇게 세게 YY로 세게 올라갈 수 있냐 매년 그렇게는 사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신규 디바이스들이 당장 내년에 몇 대를 만들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신규 D램이나 NAND 아니면 BMOR이 마찬가지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거를 견인할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되게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요약을 하면
당장 내년에 몇 대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서플라이 체인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 첫 해에는 그렇게 물량이 세게 올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세게 견인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맞으니까 그런 건 아직은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다 좀 불확실한 상황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산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하지 네네. 않나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봐도 뭐 그렇죠? 오큘러스 퀘스트가 뭐 지금 일단 천만 대 정도가 지금 팔렸다는데 그렇죠. 이게 5천만 대가 될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유행으로 그냥 200만 대로 가라앉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신 오큘러스 퀘스트 2에 어느 정도 저 디램이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이제 한 대당은 그 대충 계산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대당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스펙으로 계속 여러 가지 지수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사실은 지금 전체 D램 수요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예측해서 앞으로에 대해 전망한다는 게 네. 모든 변수들을 다 가정을 해버려서 이제 숫자를 내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방향성 측면으로 보는 네. 게 일단은 맞지 않냐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저기 주가 계산하실 때 오큘러스 이런 거는 아예 지금 넣지 않고 계시는 거죠? 일단 저는 지금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커버 애널리스트는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그거는 제가 지금 고려할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네네. 네. 우리 한동희 연구원이 방금 이제 불확실하고 가시성도 떨어지고 뭐 좀 잘 모르겠다. 이 말 자체가 그 우리한테 답을 준 거예요. 제가 뭐 듣고 싶었던 얘기는 네.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는 불확실해서 네. 잘 모르겠다. 네.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잘 플러스 알파 그죠? 개념이죠 사실 지금요. 그런데 네.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진짜 수요가 생기면 네. 그러면 이런 큰 장치 산업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수요가 생기면 경험할 수 있죠. 이제 가격이 네.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 내년에 몇 대 몇 대 나올 거고 애플에서는 또 몇 대 정도가 팔릴 거기 때문에 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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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알 수 없다라는 답이 정답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또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캐펙스를 해버리면 오히려 공격적인 과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버 캐펙스가 돼버리면 사실 업황에 대해서는 네. 더 이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주식 관점에서나 그리고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캐펙스 관점에서나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주로 소부장 쪽을 반도체 소부장 쪽을 이제 집중해서 보시니까 네. 소부장에서 올 연말 혹은 뭐 내년 초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 정도까지에서 가장 좋을 순서는 어디입니까? 소재일 수도 있고 부품일 수도 있고 뭐 장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장비가 일단 지금 뭐 들어간다는 거 보니까 장비는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네. 맞습니까? 근데 다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 그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그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뭐 시장에서는 뭐 신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뭐 소부장 업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뭐 4년 전 5년 전 보면요 1년 2년 지나도 다 하고 있는 아이템들 다 동일하고 어떻게 보면 마켓 크로스 플레이어였는데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신규 제품을 내거나 아니면 점유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변화가 되거나 이런 이슈들을 겪으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변화가 꽤나 있는 종목들이 개별 종목 단에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소재가 제일 좋거나 장비가 제일 좋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고 그 개별 종목이라 하면 그 마켓 크로스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아까 같은 구조적 성장의 포인트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해외까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시장에 늘상을 말씀을 드려왔고 올해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뭐 주가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 더 가치를 두는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업황이 턴하는 거는 사실 내년 3분기부터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센티먼트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질 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 성장 이상의 실적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들이 증명이 되는 업체들은 더 시장에서는 밸류를 줄 수밖에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를 나눠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변화가 있는 개별 종목 바이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세그먼트로 같이 갈 수 있는 시점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반도체 가격이 턴어라운드를 세게 할 때는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주식 관점에서는 저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얘기하실 때 네. 그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설 투자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메이커가 시설 투자는 어느 정도 끝났다 라고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데 더, 장비 네. 쪽 투자는 이미 일단락됐고 오히려 이제 장비 투자를 하고 캐파를 늘려놨으면 이제 계속 네. 소모품에 해당되는 소재는 이제 계속 네. 키우는 증가할 건데 그쵸. 장비는 오히려 네. 약간은 뭐 내년까지 좀 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내년에 투자 규모가 정확히 얼마이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 투자의 한 80%가 상반기에 집중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 3, 4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낸드가 이제 1분기 말부터 장비 입고가 장비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으니 구두 PO는 그 전에 이미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DRAM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평택 P3 기준으로 내년에 이제 2분기 말, 3분기 초부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캐펙 삼성전자의 캐펙스 레벨은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별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1분기부터 DRAM 신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캐펙스의 레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좀 1분기에 쉬는 그림이긴 하지만 하이닉스는 1분기부터 DRAM을 다소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 그래요? 지금 업황에서 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가는 사실 되게 조금 퀘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DDR5 특히 이제 서버 시장이 커질 건 눈에 보이는데 뭐 그 시장을 삼성전자만큼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서버 시장 DDR5에 안정적인 수율을 내고 있는 거는 사실은 하이닉스보다는 전자다 보니까 네. 전자가 내년에 하반기부터 DDR5를 투자를 다시 시작하니까 하이닉스는 좀 상반기부터 좀 먼저 시작해서 초기에 수율을 잡아가는 과정을 좀 먼저 조금 진행을 하기 위해 시장 대응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캐펙스 레벨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소폭은 증가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올해와 다른 점은 상저하고로 간다라는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 물량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업황을 대변하는 DRAM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투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자체로 봤을 때는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23년에는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DDR5의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DRAM 전체에서의 DDR5의 비중은 2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블렌디드로 봤을 때는 DRAM 가격은 상승하는 사이클이 내년에 3분기부터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은 국내 기준으로는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을 겪을 거고 반도체에 대한 센티먼트도 23년에 대한 DDR5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 디바이스 AR, VR, XR, MR 같은 디바이스도 내년을 시작으로 내후년에 물량 증가는 일단 초기 1년, 2년, 3년 정도는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해도 반도체 센티먼트 자체가 올해처럼 어그러지기에는 DDR5와 신규 디바이스의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DRAM 업황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상 EPS랑 멀티플은 거꾸로 움직였지만 내년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투자를 고려해서 내년쯤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네. 지금 애써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지금 단기 한 달 동안의 상승이 조금 당장 좀 빠른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내년 1Q 말 2Q 초까지는 고정가 빠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올라갈 때, 사실 이 동네가 올라갈 때는 좀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부 속도가 좀 빠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점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까의 관점에서는 올해 6월, 7월, 8월, 9월, 10월 가장 안 좋았을 때까지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그림으로 가기에는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이 그림이 좀 괜찮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동성은 크겠지만은 저점 레벨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아주 마음 급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이렇게 네.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뭐 충분히 내년 혹은 뭐 내후년 정도까지만 기다린다면 뭐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운 사이클도 올해 겪고 있는 다운 사이클이 사실 과거에 다운 사이클은 기본 1년 반짜리들이 태반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주가의 하락 레벨도 저희가 올해 겪고 있는 지 이 5, 6개월짜리 이게 사실 그때 비교하면 사실은 되게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한들 뭐 주가가 쉬면은 뭐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 치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스윙 관점에서는 크게 그러니까 폭락까지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이 없겠지만 네. 이게 그만큼 골이 깊거나 다음 사이클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구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값 측면에서는 더 강한 양수화되는 사이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질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확실해지는 그림으로 내년에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 김용우 센터장이 커버하는 거니까 네. 그럼 그 외적인 부분을 커버했을 때 네. 야, 이런 주식은 지금 지파러스라도 사고 싶은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옆부터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집이 없기 때문에 네. 집을 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매도 있잖아요, 공매도. 네. 네. 집이 아예 없어서. 네. 근데 빌려서 팔. 네. 다만 네. 네,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반도체 다른 섹터에는 사실은 잘만 타면은 뭐 두세 배, 네 배, 다섯 배짜리 종목이 있느냐. 네. 사실 그런 거는 사실 반도체에는 많이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 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다들 회사들이 이미 다 검증이 되었고 네. 업사이클 때 얼만큼 좋아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급부로는 새로운 종목이 많지 않다는 점이 이 동네를 좀 매력적이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소부장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이 소부장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각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변화가 많았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뭐 삼성과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외생 변수로 일단은 내비두면 일단은 최근 3년에 이제 비메모리 이 테스트 하우스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외주 사이클을 겪으면서 뭐 테스나 네페스, 에비스 네. 같은 업체들이 이제 한번 레벨업을 겪었죠. 네. 그 이제 비메모리도 촉발되는 외주 사이클이 이제는 메모리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뭐 하나마이크론이니 SFA 반도체니 한양디지텍이니 하는 그런 이제 후공정 메모리 뭐 패키징과 모듈 이런 모듈러들이 같이 지금 레벨업이 되는 사이클에 직면을 했고 네. 이쪽에 대한 외주 사이클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되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과거와 지금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 수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뭐 전공정 장비에서는 뭐 PSK 같은 뭐 PR스트립 글로벌 1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해외 투자의 레벨이 높이 올라가면서 지금 국내 수혜 이상의 수혜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나 네. 아니면은 메모리 비메모리 막론하고 범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 중에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스크러버 칠러를 담당하고 있는 장치에서의 GST 같은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점점 반도체 미세화가 심해지면서 이제 성능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나 계측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자의 위경 관점에서는 파크 시스템스나 아니면은 네, SK 하이닉스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던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다면. 네, 있지만 네. 네, 내년에 거래선 다변화가 예상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변화의 포인트들이 있는 업체들은 시장 캐펙스 레벨의 성장 이상의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들을 더 선호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시장에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진행을 잘못했어요. 그죠?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데 마지막만 들으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네, 마지막에 더 많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예. 아, 전공 분야가 뒤에 있는데 네. 아, 앞에 괜히 저희가 네. 네. 다른 저 시장 얘기를 했네요. 그렇네요. 네, 다음에 한번 저 종목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 또 소중한 시간 내주신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르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